안녕하세요. 캐리 뷰티 K-박스 채연입니다. 이찬입니다. 이찬 씨, 제가 페이스 요가를 또 배워왔는데. 페이스 요가? 네, 그게 뭔지 아세요? 페이스로 요가하는 것. 네, 맞아요. 탄력이 떨어지면 얼굴이 더 커지고 또 밋밋해지잖아요. 그렇죠. 작고 입체적인 얼굴을 만들어주는 요가거든요. 오. 한번 따라해보실래요? 좋습니다. 한쪽 입꼬리를 최대한 위로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이쪽 눈을 지그시 감아줍니다. 둘이 만나게 해준다는 느낌으로. 잠시만요. 귀여운 척 하는 것 같은데. 아, 뭔 소리예요. 반대쪽도 해볼게요. 응? 찡그리면 안 돼요. 주름 생겨요. 그 이렇게 5초를 버텨야 되거든요. 5초? 네,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 근데 잠깐 했는데 유지하기가 어렵네. 그리고 다음은? 응? 아, 다음 넘어갈게요. 네. 입술을 뽀뽀하듯이 오므려 보시고요. 그리고 입을 이제 꽉 잠근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조여주세요. 그리고 눈을 지그시 감고 5초만 있을게요. 이런 소리 내면 안 되죠? 네, 안 돼요. 잘했어요. 아니, 제가 유튜브에서 요가 강사님이 또 올려주신 걸 보고 따라해봤는데, 네. 맞죠? 한번 공유를 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런나니들도 따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Hello, xin chào những người bạn Hàn Quốc. Mình là Như Quỳnh đây. 안녕. 안녕. Lần trước thì mình cảm ơn các bạn rất nhiều. Gần đây Chen làm đẹp xuất hiện và nhận được rất nhiều sự quan tâm từ tất cả mọi người. Nên mình dự định là sẽ nhờ sự giúp đỡ của Chenyeon và Iseyeon. Cái đó chính là Bigon. Nghe nói Bigon Beauty ở Hàn Quốc đang rất nổi tiếng phải không? Bigon Beauty? 정말 요즘 완전 장안의 화제잖아요. 그렇죠. Mình và các bạn của mình ở Việt Nam thì đang có ý định sử dụng Bigon Beauty. Theo mình được biết thì Bigon Beauty không sử dụng và không thí nghiệm trực tiếp trên động vật bởi vì sản phẩm thì toàn được làm từ thiên nhiên lành tính nên mình nghĩ khá là tốt. 동물 실험하지 않고 자연, 채식으로 만드는. 채식으로 만들어요? Vì đây cũng là lần đầu tiên nên mình không biết là sản phẩm nào sẽ thực sự tốt và phù hợp với mình. Mình với các bạn của mình thì cũng đang có ý định sử dụng Bigon Beauty này. Nếu như các bạn biết sản phẩm nào tốt thì hãy giới thiệu cho mình với nhé. 아, 요즘 또 비건 제품을 쓰는 사람들이 또 늘어나는 추세인데. 맞습니다. 이제 비건 뷰티가 또 따로 있잖아요. 아, 그렇죠. 비건 뷰티. 그 비건 뷰티, 비건 화장품은 자연 유래 친환경 성분을 또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동물성 성분을 사용하지 않고 동물 실험을 거치지 않은 화장품을 또 뜻하거든요. 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제로 웨이스트라고. 네,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기 위해 용기도 재생 플라스틱이나 재활용이 용이하게 또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지구와 동물들을 위한 그런 뷰티네요. 네. 그리고 요즘 베트남 친구들의 또 키워드가 비건이 꼭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착한 성분이 또 많다 보니까 내 피부를 쉬게 해주면서 좋은 영향을 또 줄 수 있어서 요즘 한국에서도 또 비건 화장품이 또 유행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요즘 주목받는 비건 제품들을 모아봤습니다. 와우! 두두두루뚜. 비건 is begin. 괜찮다. 첫 번째로 만날 브랜드는 온도! 패키지가 상당히 깔끔한데요. 오, 감성 있어요. 네. 구절초 수분 진정 앰플 크림이랑 에센스 한번 알아볼까요? 구절초? 전 약간 처음 들어보는 식물인데. 저도 구절파는 들어봤는데 구절초는 처음이에요. 제품 상세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절초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미니 국화처럼 생긴 꽃이네요. 예로부터 피부 진정에 쓰였대요. 김봉래 할머니님의 인터뷰가 있는데 어릴 적 잠들기 전에 어머니가 구절초 달인 물에 뭔 소린가 했네. 잠들기 전 어머니가 구절초 달인 물에 수건을 적셔서 얼굴을 닦아주셨대요. 옛날 시골에서 화장품 구하기가 힘들었는데 구절초를 달아서 쓴 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다수의 논문에서 항산화 효과가 밝혀진 원료라고 하네요. 민감해진 피부를 진정시키고 수분 충전과 영양 공급을 해주는 성분이래요. 네. 제품을 좀 자세하게 봐볼까요? 좋습니다. 이 에센스는 세안하자마자 바로 바르는 에센스라는데 혹시 바에 하실 분? 발이요? 바에. 바로 에센스. 아, 바에. 바에 하실 분? 바에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바소 하겠습니다. 아, 부럽네요. 이런 기분이셨군요. 네. 손등에.
제형이 약간 묽은 약간 물 같은. 묽은 물? 항상 토너나 에센스 다 물이에요? 그런 느낌이죠. 아니 일단은 조금 무게감이 살짝 있는데 촉촉해요. 맞아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 향은 좀 시원하면서도 되게 산뜻한 향이 나요. 맞아요. 또 옆에 있는 앰플 크림. 네. 그럼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숟갈 떠가지고. 네. 약간 영양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느낌. 되게 쫀쫀하고. 약간 쫀쫀한 느낌. 콩알만큼 짜도 약간 도포되는 게 좀 큰 느낌? 작은 향으로. 네. 많이 바를 수 있다. 많이 바를 수 있다.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오. 그러면 저희가 또 성분을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당연하죠. 이 두 제품 모두 72시간 수분 부스팅을 내세우고 있대요. 와, 72시간이면 몇 일이에요? 그리고 3일입니다. 다른 성분들을 보면 주성분인 구절초와 찰떡 호흡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주는 성분들이 들어있대요. 병풀 추출물, 쑥잎 추출물, 자작나무 수액, 사탕수수 추출물까지. 채연 씨, 네. 근데 에센스에는 이 구절초 추출물이 88% 함유되어 있고, 네. 이 크림에는 구절초 추출물이 33%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구절초 추출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이 에센스를 우리 엄나니들에게 추천해주는 게. 네, 저도 에센스가 나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바르는 걸로 비건 제품이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담기 전에 후기 한번. 전통 방식으로 재배한 구절초로 만든 화장품이라 말에 끌려서 구매했는데 확실히 자극이 없어요. 피부과 시술 받고 온 날 바로 바르고 잤는데 어느 정도 진정이 되더라고요. 피부 흡수가 완전 대박. 민감해진 피부도 진정시켜주고 수분도 충전해준다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비건 제품으로 강력 추천합니다. 강추! 자, 추천도 했고 네. 이제 한마디 정리! 오늘은 좀 다르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르게요? 네! 우리 이 두 제품을 가지고 뷰티 모델처럼 한번 한마디 정리하면 도전해보는가? 좋습니다! 세안하고 처음 바르는 에센스 중요하잖아. 구절초 수분 진정 에센스 구절초 88% 네 피부에 양보해. 다음은 뮬지오의 컨센트레이트 에멀전 1.0과 클렌징 밀크 오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빠밤. 아무래도 비건 제품이니까 성분이 중요하잖아요. 네. 에멀전 1.0은 쌀에서 유리한 성분을 베이스로 한 퍼스트 에멀전이고요. 클렌징 밀크는 귀리. 어머, 귀리 하니까 저는 다이어트도 생각나고 배고파서. 맞아, 약간 저희는 이제 뷰티 MC니까 먹지 말고 피부에 양보해야죠. 네, 그럼 테스트를 해보고 결정해볼까요? 좋습니다. 빠밤. 밀크부터! 밀크부터 테스트 네. 한번 해볼게요. 오랜만이네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저도 그러면 베이스를 똑같이. 또 이제 비건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비건 음식을 한번 그려볼까요? 비건 음식? 오, 좋아요. 오, 아이디어가 아뱅이네! 됐어요. 준비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 뭐예요? 고추예요, 당근이요? 당근. 저는 뭐예요? 햄버거요. 이거 요즘 비건 햄버거도 있잖아요. 대체육. 네, 대체육. 자, 먼저 이 클렌징 밀크를 손등에 마사지를. 샤샤샤. 오, 약간 지워지고 있어요. 물로 한번 헹궈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약간 엄청 부들부들하게 네. 이렇게 되니까. 안 지워질 줄 알았는데 진짜 감쪽같이 지워져가지고 세정력도 좋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체온도 다 지워졌습니다. 부드럽고 순한 제품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세안을 바로 했잖아요. 그렇죠. 에멀전을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바로 발라야 돼요? 바로 발라야 돼요. 나가기 전에 잡고 있어. 자. 보시면 보여주려고. 그래요? 자, 오. 약간 연유 느낌이 나네요. 잘 안 흘러내려. 굉장히 에멀전과 에센스 중간의 느낌. 쫀쫀하고 촉촉하고 바로 발라도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리고 또 향이 전체적으로 향이 굉장히 좋아요. 진짜. 아까 그 밀크 클렌징은 살짝 달콤한 냄새가 났다면 이 제품은 조금 더 시원한 느낌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달콤한데 시원한 느낌? 그 클렌징 밀크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세안하자마자 바로 바르는 또 에멀전이라는 것에 굉장히 호기심이 생기거든요. 저 에멀전을 한번 넣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분을 한번 보고 싶어요. 네. 비건 제품은 또 성분이 진짜 중요해요. 맞아요. 쌀에서 유래한 활성 성분인 페룰릭 애시드와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함유돼 있어서 부드럽고 밝게 가꿔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박인 게 왜요? 덥고 습한 날씨, 강한 UV와 높은 기온의 날씨에 쓰면 좋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베트남에 계신 럭나니들에게 딱 필요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또 연결고리가 그쵸? 있네요. 완전 이거는 담을 수밖에 없는 제품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고. 이거는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당연하죠. 이거? 당연하죠. 한마디? 네. 아니요. 한마디.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받는. 네. 컴온. 한마디. 뮬지오. 묻지도 따지지 말고 피부에 양보하세요. 강한 햇살에 내 피부 케어 햇살. 네, 마지막 제품은요. 이거 굉장히 느낌이 이름부터 블랑쉬 리페어링 크림이랑 자신 있게 해주시는데요? 에뚜알 브라이트닝 크림이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뭔가 이름부터 좀 약간 프랑스하지 않아요? 그렇죠, 약간 프렌치의 그런 굉장히 그런 스멜이 나네요. 아, 프랑스도 아니고 프렌치. 오케이. 그렇죠. 프렌치에서 온 재료를 사용해서 만든 비건 제품인 것 같습니다. 어머, 여기 프로방스 장미꽃수가 딱 제일 첫 프로방스. 줄에 있네요. 그렇죠, 프로방스. 어딘지 아시죠? 굉장히 잘 찍었네요. 아니요, 프로방스가 굉장히 프랑스에 유명한 곳이잖아요. 네. 먼저 블랑쉬 리페어링 크림. 소리가 프랑스야. 맞아. 의사소리 느낌 아는구나. 좋아, 그거야. 프랑스야. 오. 좀 꾸덕해요? 꾸덕합니다. 오. 딱 펐을 때부터 느낌이. 맞아, 약간. 오. 뭐랄까, 이게 딱 제형으로 보면은 고영양의 네. 그런 크림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약간 촘촘한 것 같아요. 맞아요. 피부에 착 감기는 느낌이. 그쵸. 근데 진짜 향이 좋네요. 약간 이 가을에 프랑스의 가을의 낙엽의 그 사이에서 걸어가는 때 나는 그런 향. 네, 책을 들고 있나요? 안 들고 있나요? 들고 있죠. 그때 그냥 나는. 프랑스 가보셨어요? 아니요. 저도요. 다음은 에뚜알 브라이트닝 크림을 발라볼게요. 좋습니다. 약간 좀 아까보다는 더 묽은 것 같아요. 오, 그 리페어링 크림보다는 좀 묽지만. 묽어요. 확실히 촘촘한 거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 네. 촘촘, 쫌쫌, 쫀쫀, 쫀쫀쫀. 네. 굉장히 좋네요. 놀리시는 거 아니죠? 아니요, 아니요. 그래요. 아까 이게 프로방스 장미꽃수. 프로방스 장미꽃수가 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정말 그 로즈 향이 또 나는 것 같고 이 로즈 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고급스러운 향이 납니다. 아니 저는 근데 둘 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맞아. 못 고를 것 같은데. 그러면 성분을 좀 꼼꼼하게 따져보고 네. 한번 이제 비교를 해볼까요? 좋아요. 에뚜알 브라이트닝 크림은 특허 물질인 레스멜린과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자외선에 손상된 피부를 맑게 가꿔주고 팔중 히알루론산이 수분을 가득한 피부로 가꿔준다고 합니다. 아, 레스멜린은 또 처음 들어보는 성분인데요? 측백나뭇잎, 포장근, 초피나무 열매 추출물로 만든 성분인데 이백과 피부 진정, 보습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제품에 모두 들어있는 프로방스 장미꽃수엔 노화 방지, 피부 보습, 진정, 피부 재생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블랑쉬 리페어링 크림을 한번 살펴볼게요. 좋습니다. 이름답게 리페어링, 영양과 탄력을 주는 크림이고 식물과 꽃의 생명력을 농축해서 담았대요. 농축? 네, 무너진 피부 밸런스를 잡아서 피부 시간을 되돌려주는 그리고 주름 기능성 성분인 아데노신과 자연에서 추출한 바르는 보톡스 보르피린. 보르피린. 수분 콜라겐인 리얼라겐이 진피세포의 성장률을 높여줘서 생기 가득한 피부로 가꿔준다고 합니다. 이야. 진짜 한 번만 봐도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브라이팅이냐 아니면 리페어링이냐.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인데. 첫 해 네. 혼합을 추천해드렸으니까. 아, 그쵸, 그쵸. 이번엔 재생크림을 추천해드리면 어떨까? 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블랑시 리페어링 크림의 후기를 보고 네. 결정해보는 거 어떻습니까? 또 리뷰왕에 한번 또 봐주세요. 당연하죠. 정말 유목 오브 유목이었는데 블랑시의 크림이 저를 정착민으로 만들어줬어요. 밤에 블랑시 크림을 바르고 자면 정말 피부가 쫀쫀하고 수분감이 가득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 구매입니다. 아, 이건 끝났어요. 두 번째 구매입니다. 네. 흡수력도 좋고 겉돌지 않아서 좋아요. 비건 제품이라 믿고 쓰는 중입니다. 이거 쓴 후 요즘 아침마다 속당김이 없고 매일 보들보들한 피부결에 놀라면서 사용 중이랍니다. 자극적이지 않고 거부감이 없어서 마음에 쏙 들어요. 아니, 속 건조를 또 잡아주고 또 피부가 쫀쫀해진다라고 하면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맞아요. 그러면 K박스로 리페어링 크림을 담읍시다. 좋습니다. 네. 건강한 프로방스 리페어링 크림. 피부 프로방에 있는 프로방스 장미꽃을 넣은 블랑시 리페어링 크림. 뭐라고요? 프로방. 아, 프로방? 피부 프로방에 있는 프로방스 장미꽃. 노력했다. 케이박스에 그러면 우리 한번 담아볼게요. 퍼스트 에센스랑 퍼스트 에멀전 리페어링 크림. 네, 그리고 시그니처 메시지를 한번. 좋아요. 마지막으로 네. 어떤 게 비건 제품인지 헷갈리실 때는 네. 이제 동물 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토끼 그림 그려져 있는 그 마크를 확인하시고 비건 공식 인증 마크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부절남 진짜 멋있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멋짐까지 다 담아서 우리 럼나니들에게 한번 보내볼까요? 아, 담을 거요? 그럼 제대로 담아요? 어떻게? 어, 너무 너무 겨드랑이에서 꺼낸 거 아니에요? 아, 럼나니들 미안해요. 그거는 아니 편집 될 거예요. 어, 너무 영상. 럼나니들에게 푸시옹.